미디어 유튜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0시 반 조금 전에 전국 교수님들께서 지식인 네트워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으며,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대한민국 종교인 100인이 윤석열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는데,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저희가 요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악 정치검사 윤석열은 반항 말고 즉각 퇴진하라. 수사가 공작이냐? 라임 사건 모해 위증 온 국민이 경악한다. 공무원 본부 망각한 검사들 집단 행동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검찰개혁이 지금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검찰은 현재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조직의 안위에만 연연해 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개혁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기는커녕 구태의연하게 수사권 등 검찰권을 남용하고 국민보다는 집단 이익을 우선시하는 등 변화의 물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범시민사회단체에서는 최근 폭로된 라임 사건 모해 위증에 대하여 고발하고 사상 최악의 정치검사 행태를 보여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퇴진 및 사실상의 정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국민과 언론 앞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등 5인, 6인에 대한 라임 사건 모해 위증에 대한 고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강세 전 MBC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청와대에 5천만 원을 가지고 보안 검색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돈을 전달했다고 김봉현이 지목한 이강세 전 MBC 사장조차 강기정 정 전무수석을 만난 적은 있지만 다른 일에 관하여 조언을 구한 것일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바 김봉현의 이 사건 법정 진술은 허위 사실로 보여집니다. 결국 김봉현과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이 서로 통종한 후 김봉현의 허위 법정 진술을 통해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청와대와 여권 인사가 개입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둔갑시키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모해 위증이며 형사사법 시스템을 우롱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범죄자와 한 몸처럼 범죄를 공모하는 것에 국민은 아연실색합니다. 자신의 최측근 검사장에 대한 의혹 수사와 감찰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직의 공정한 수행 책무를 땅바닥에 내팽개친 채 적극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비리 범죄에 대해서는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에서 작년에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생경제연구소 등에서 13번이나 고발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본인과 자녀와 관련한 비리 범죄와 관련하여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그 누구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여야 하는 검찰총장으로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대원칙을 무참히 파괴하였습니다. 이러한 극악한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는 윤석열을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악의 정치검사로 기록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부인과 장모 등이
사문서 위조 행사, 의료법, 의료법 위반, 주가 조작, 뇌물성 협찬 수수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법을 소화하는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본인 스스로 범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국회 위증, 그리고 감찰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만으로도 징계는 물론 사법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징계 혐의자이자 범죄 혐의자인 윤석열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서 석고 대죄하고 즉각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올 것을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명령하는 바입니다. 국민보다는 자신과 조직의 안위를 우선시하고 측근과 가족 비리로 얼룩진 자가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하는 자리인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자체가 우리 국민이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재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지난 수십 년간의 과오를 반성하고 개혁의 대상으로서 겸허하게 개혁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집단이익 추구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검찰권의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주요 현안을 주도하려는 오만한 태도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집단 성명서 발표 등 집단 행동은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님은 물론 검찰청법 43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사안입니다. 집단행동을 주도한 검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아침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본분과 국민의 봉사자임을 망각하고 기득권 지키기와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검찰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을 통해 촛불정부를 세운 우리 국민에게 대항하는 것임을 주지하고 사실상의 정치운동인 집단행동을 모두 중단하고 충실한 국민의 봉사자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12월 1일 국민이 나선다 광화문 촛불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 소리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시민연대 함께 참자유청년연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혁국민본부의 김희경 실장님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님께서 오늘 고발과 기자회견의 취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수없이 많은 언론인과 유튜브들이 오셨는데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간략하게 소개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광화문 촛불연대와 주권자 전국회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정혜랑 선생님 오셨습니다. 개혁국민운동본부의 김희경 실장님 오셨습니다. 최근에 윤석열을 오늘까지 포함하면 9번째 고발한 단체입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줄여서 사세행 김한매 공동 대표님 오셨습니다. 오늘 공동 고발인으로 직접 나서주신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대표님 오셨습니다. 왼쪽에 참 최근에 결성돼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단체입니다. 참자유청년연대 권보람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촛불혁명 완성연대 정용훈 대표님도 오셨고 제가 방역 지침 때문에 소수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촛불 시민단체 대표님들께서 오셨습니다. 공동고발 단체인 시민연대 함께 안경읍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주변에 계십니다. 그리고 국민이 나선다 선생님들께서는 주변에서 윤석열, 나경원, 박덕흠 조국처럼 보도하고 조국처럼 수사해라는 피켓팅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취재해주신 기자님들, 유튜버님들, 그리고 지금 애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고발 취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윤석열이 사상 최악의 직권남용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 최성해 사건, 조선일보 사건, 나경원 사건에서 사상 최악의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저희가 고발했고 오늘은 김봉현의 5천만 원을 줬다는 걸 들었다라는 법정 진술에 대해서 담당 검사와 수사라인 윤석열까지 포함하여 공개된 녹취록에 의하면 사실상 사건을 조작하고 모의 이증을 교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이 부분은 직권남용과 모의 이증 교사 혐의로 제가 윤석열부터 담당 검사까지
모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녹취록은 지금 MBC 뉴스를 통해서 크게 보도가 됐는데 황당하게도 다른 언론은 제대로 다루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널리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녹취록 보도를 보면 김봉현과 담당 검사 수사라인은 검사 피고인의 관계가 아니라 사건을 공작하고 조작하는 관계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실체이고 그런 내용과 실체를 윤석열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보고되었을 거라는 게 저희들의 추정입니다. 녹취록 내용에 보면 윤석열은 모른 것으로 한 것으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다든지 중앙일보에 그렇게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서 그렇게 비춰지겠다는 것을 자기들끼리 희덕거리고 성과로 이야기하는 대목을 그런 취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검찰이 간첩을 조작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사건까지 조작하면서 그것을 권력형 비리로 몰려다가 딱 걸린 사건인 것입니다. 이 부분 오늘 제가 모해의증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동시에 윤석열이 저지르고 있는 최성애 일당, 나경원 일당, 조선일보 방실가 일당에 대한 정말 엄청난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저희는 앞으로 계속 강력히 규탄하고 사태를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촛불 시민들을 대표해서 광화문 촛불연대 정혜랑 대표님께서 준엄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냥 얘기해. 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취재하러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언론 보도일 겁니다. 지금의 검찰개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보도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냐? 바로 검찰은 현대판 탐관오리입니다. 탐관오리와 민초의 싸움, 이게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해방 이후 지난 70여 년, 아니 일제 35년까지 근 100년 동안 검찰은 탐관오리로서 민초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검사 사위 있으면은 수사도 안 받아요. 검사 친척 하나 없으면은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실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언론인 여러분들 자성하십시오.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조국처럼 보도해보세요. 우리는 누구 편을 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검찰을 개혁해서 그래서 우리의 수건인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힘이 세진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군인들에게 조금 눌려 있었을 뿐 군인들과 결탁해서 그래서 옛날에 공화당, 민자당, 민정당을 육법당이라고 했죠. 육사 출신, 법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정보기관도 군인 다음으로 많이 한 것이 검찰입니다. 그들은 간첩을 조작했고 엉뚱한 사람들 피해를 받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선량하게 살아가는 민초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과 가까운 사람은 무죄로 만들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소 독점, 기소 편의주의 때문에 생긴 거라는 것.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이상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거를 청산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반말말을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를 지지하면서 엉뚱한 정치 행동을 하고 있는 검사들 분명히 청산되어야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마 우리 국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혜랑 대표님께서 속 시원하게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민주주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국민을 괴롭히고 노동자들 사회경 약자는 탄압하면서 자기들의 측근과 특권층은 비호하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검찰 윤석열이 그렇게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윤석열은 양심 있다면 지금 즉시 반성하고 사퇴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얼른 고발장 내려가야 되는데 혹시 권보람 처장님은 백은종 대표님 한 말씀 예, 두 분이서 짧게 한 말씀씩 예, 하시고 서울의 소리 이제 윤석열 응징본부 대표 백은종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말씀했기에 간단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이명박근혜 정권을 물리쳤듯이 지금 이제 그 막 거대한 권력 검찰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검찰 그러면 누구를 지칭할지는 모르지만 대다수 저는 90%의 검사가 지금 적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촛불을 들고 이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냈듯이 기필코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윤석열과 그 무리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까 방금 교수 7천여 명이 시국선을 냈고 오늘 기독교에서도 시국선에 나옵니다. 특히 학생 여러분들 이게 윤석열이가 부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내주시고 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적폐 윤석열과 마지막 싸움 우리가 꼭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의 소리 배은정 대표님이었고요. 우리 청년단체를 대표해서 오신 참자유청년대 권보람 사무처장 말씀까지 듣고 저희 고발장 제출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자유청년연대 권보람입니다. 이렇게 취재하러 와주신 여러분 그리고 검찰개혁의 염원을 담아주시는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신들만의 면죄부를 공유하는 검찰은 이미 수사집단이 아니라 범죄집단이라고 보는 시선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적법하고 엄중한 수사, 공정한 처벌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고발장 예. 접수를 아니 요거 요거 하나만 할게.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들의 고발 기자견을 앞두고 한 네티즌께서 보내오신 검사들의 보내는 글입니다. 이미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인데요. 요거 다 제가 크게 낭독하고 고발장 내려가겠습니다. 어느 네티즌이 검사들에게 하는 일갈, 동료 검사가 성추행당하고 인사불이익당했을 때 왜 그리 조용했을까? 동료 검사가 폭력 등으로 자살했을 때 왜 그리 조용했을까? 김학의가 무혐의 났을 때 왜 그리 조용했을까? 검사들이 룸사랑 접대받았을 때 왜 그리 조용했을까? 같은 쓰레기 집단이라서 그런 거지. 가슴에 손을 얹고 윤석열부터 평검사들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고 저희는 라임 사건 모해 이증 및 직권남용에 대해 윤석열 등 6인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하러